쿠폰 10장 더 만들어줘요. 그럼 말해줄게. 싫어요. 말 안 할래. 쿠폰도 안 만들어주는데 뭐. 뭐 자꾸 까불지. 축하한대요. 왜 그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을까 걱정됐는데 잘 됐다고.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막 좋아하던데요? 어? 채주씨다! 가봐요! 남이래도 있잖아. 아니 남이래가 있어서 뭐. 내가 제 매니저라도 돼? 됐어. 이 둘이 방송국에서 연애하는 드라마라 실컷 찍으라 그래. 아 잠깐인데요 뭐. 궁금하잖아. 가봐요. 어? 싫다니까. 아유! 너희 일 없냐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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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괜찮아요? 괜찮아요. 넌 막내 작가나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한 거야, 인마? 미래씨, 귀신이라도 봤어요? 우리 김 선배를 너무 미워한다. 선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. 밤새 편집할 거 다 했고요. 한 시간 후엔 더빙 있습니다. 더빙 준비 물론 다 했고요. 작가비는 한 시간 동안 도와주는 겁니다. 정말요? 아니 그럼 PD 다 하는 건데 왜 VJ야? 너무한다 진짜. 인경씨, 갑자기 이렇게 콧소리를 섞어요. 하던 대로 해요. 봐요. 미래씨가 날 이렇게 미워해. 그러면서 축하는 왜 한 거야? 무슨 축하요? 선배 그거는 미래씨가... 네, 국장님. 아, 정말요? 그럼 구조조정이 결정난 거예요? PD는 무조건 팀당 두 명씩. 예외 없습니다. 그럼 우린 세 명인데 누가 빠져요? 속상하게. 아니 빠지는 게 아니라 잘리는 거지 인마. 어? 그 우리 그 팀원님은 계셔야 되니까 그 AD 둘이서 막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막 닭싸움을 하든지 막 알아서 결정. 야 인마. 너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. 네가 나가 이 새끼야. 전 안 됩니다. 아 저 분위기가 좀 이래가지고. 그리고 FD랑 작가도 팀당 한 명만 누린다. 팀장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실 거야. 안 돼! 아, 할머니, 지금도 현장 완전 사람에서 쪼달린단 말이야. 근데 거기서 어떻게 또 사람을 그렇게... 호텔 뒤집어진 거 보고도 모르냐? 아, 그럼 호텔 쪽으로 쪼아줘. 여긴 왜 건드려? 호텔 리조트는 우리 영광그룹 기둥이야. 거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. 아, 그래서... 여기 자른 인건비로 거길 메꾼다고? 그럼 우리 질 떨어져서 방송만 하고 호텔 PPL 다 막혀. 그냥 같이 침몰이라니까? 27개 애들 너무 많이 뽑았어. 어? 아침에 청소 다 하셨는데요? 월드컵 한다고 뽑았는데 별 쓰임새도 없고 말이야. 그래도 회장님 거처니까 청소부장님께서 하루 세 번은 정갈하게 하라네요? 무엇보다도 정규직도 아닌 너덜거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. 작가, FD 그 뭐하러 쓰니? 할머니가 몰라서 그렇지. 그 사람들 하는 것들이 얼마나. 그거 다 피디들이 일하기 싫어서 갖다 붙인 애들 아니야. 아줌마. 지 돈 주고 쓰면 말을 안 해요. 회사 돈으로 원고료네 뭐네 주면서 밥도서 말을 들었어야 했어. 하도 전발이 떨어지길래 그냥 흘려들었더니 말이야. 아, 그 점쟁이 말 좀 듣지 말라니까. 너 어디 신통한 점쟁이 아는 사람 없냐? 박도사는 그저 두리뭉실하게 말해줘서 말이야. 전쟁이를 원한다 이거지. 상황 봐서 작가도 다 자를 거야. 그리야 뭐 PD들이 쓰면 되는 거지. 와 할머니 진짜 무식하다. 계속 그런 식으로 여기 굴린 거야? 무식? 이 녀석이 어디서? 내가 그러니까 VJ